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 킹클럽 굉장히 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킹클럽을 잘 못 치는 여러분의 신체적 문제, 동작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무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무섭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보세요. 시리즈로 멋진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 우드,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럽, 그리고 뭐 롱아이언, 이 긴 클럽들은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내가 세게 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왜? 멀리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스탠스가 넓어지죠. 스탠스 넓어지고 탁 가면서 막 스윙 아크 커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 동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껌체죠. 껌 해서 아무리 내가 이걸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공을 내 몸 안에서 품고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백스윙으로 가서 이 긴 클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니면 손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도 골프 샷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상체, 이 스윙 정면이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실제로 칠 때 모습을 보면 이 스윙 정면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정렬 다 해놓고 쳤는데 진짜 세게 치려고 할 때 선수들은 붙들어 놓고 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세게 치려고 할 때 아무리 붙든다고 해도 스윙 정면이 약간 돌아가니까 얘가 열려 맞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탑핑이 나서 때로로 굴러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 뭐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레슨으로 그냥 고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선 진짜 한 동작만 하잖아요. 무섭게 고쳐집니다. 바로 그 방법은 수도꼭지. 제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잠그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는 거, 이쪽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간단해요. 껌체조를 하는 분이건 안 하는 분이건 간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원래는 이렇게 됐을 때 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지금 과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에 의해서 공이 탑핑이 난다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미스샷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딱 내려보고 있는 거에서 이 머리를 싹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왼쪽 눈으로 쳐다보나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저는 왼쪽 눈으로 쳐다, 이렇게 하면 왼쪽 눈으로만 봐요? 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 눈으로 쳐다봤다는 생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귀까지 돌려서 귀를 갖다가 공 위에 얹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통 있는 상태에서 약간 수도꼭지 머리를 딱 잠그면 제 몸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머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잠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클럽 페이스가 같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클럽 페이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몸만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은 손으로 뭐 몸으로 해가지고 그냥 갈기면 얼마든지 파워풀한 임팩트를 낼 수가 있어요. 왜? 손이 잘못이지 몸이 잘못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뭐 공이 밀렸다거나 땡겨졌거나 할 때는 열렸거나 다쳤나의 문제지만, 몸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미스샷을 냈던 걸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귀 쪽을 보면 수도꼭지로 딱 잠그는 거예요, 필드에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싸 모르겠다고 쳐버리면 너무 신기하게 정타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수도꼭지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의 머리가 수도꼭지라고 한다면 수도꼭지를 쫙 잠그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도꼭지만 잠궈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수도꼭지만 잠그면 몸과 엉덩이가 다 단단하게 닫히는 것, 조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심지어 모든 샷을 그렇게 해도 돼요. 퍼팅도 그렇게 해도 돼요. 딱 있으면 퍼팅, 그 수도꼭지 잠그는 양을 이만큼만 잠그면 되겠지만 큰 샷으로 갈수록 쭉 수도꼭지만 잠궈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왼쪽 눈이 아니면 왼쪽 귀까지 잠가버리세요. 이렇게. 남들이 뭐라 하건 잠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샷도 잠기면서 엄청나게 정확한 정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채널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